안녕하십니까. 평양 공연 봄이 온다에 출연하는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첫 공연에 이어서 3일에는 북한 예술단과 함께 공연하게 됩니다. 토요일 첫 소식 먼저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들은 방금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순안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북한 취재진들도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예술단은 평양 고려호텔의 여장을 푼 뒤 내일 첫 공연 장소인 동평양 대극장으로 이동해 무대 점검과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3일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연은 북측과의 합동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예술단은 3일 공연에 이어 만찬에 참석한 뒤 밤늦게 서울로 돌아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북한을 다시 찾은 가수도 있고 이번에 처음 가보는 가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표정에선 반가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가수들은 북녘의 한반도의 봄 소식을 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입니다. 막내들은 인사법부터 달랐습니다. 해피닛,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멤버 한 명이 빠지긴 했지만 밝은 기운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막내니까 네, 밝은 에너지 까지 꼭 전달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봄날을 기원하며 뜻깊은 오늘을 추억으로 남겼습니다. 평화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V를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 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내일부터 평양에서 공연을 여는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이 보신 것처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김포공항에서 민간 전세기를 타고 출발한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은 서해 직항로를 통해 1시간여 만에 평양 순안공항에 내렸습니다. 북한 박춘남 문화상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등이 공항으로 마중 나와 방북단을 이끈 방북예술단이 조금 뒤 평양에서 단독 공연을 펼칩니다. 네, 우리 예술단의 방북 공연은 13년 만입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왕 조용필부터 이선희, 걸그룹 레드벨벳에 이르는 가수 11개 팀이 오늘 오후 5시 동평양 대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갖습니다. 우리 예술단은 어제 오전 평양공항에 도착했는데 북한 예술단은 고려호텔에 여장을 푼 뒤 공연장인 동평양 대극장으로 가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조용필 씨는 감기 증상이 덜 회복된 채 연습을 함께했습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 노래 연습 등 막바지까지 합의가 덜 된 선곡을 놓고 조율이 진행됐습니다. 13년 만에 방북해 북측 언론 매체도 대거 모였습니다. 2005년 평양 공연을 했던 그룹 위대한 탄생 멤버들은 당시 만났던 북측 안내원들과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1차 공연 뒤 예술단은 모레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남북 합동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서울 강릉 공연 답방 형식이어서 김정은과 리설주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